코모나 13. 예, 코모나 트라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1970-80년대까지만 해도 메데진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못 사는 동네였는데, 정부에서 이제 군인인가 경찰 3,000명 투입하고 헬리콥터 투입해갖고 이 동네를 다시 만들고 그랬고, 이따가 보여드릴 에스컬레이터가 딱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좀 더 자유롭게 가보자. 일단 에스컬레이터 타러 갑시다. 디스쿨페, 디스쿨페, 올라, 에스컬라토 일렉트리카? 에스컬레이터 설레. 일렉트리카 에스컬레이터? 아, 씨? 오케이, 그라시아스. 디스쿨페, 올라, 에스컬라토? 그라시아스. 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에스컬레이터가 있나 봐요. 저기 위까지 달 동네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올라. 고무나 트레세. 고무나 트레세. 아, 씨. 아, 그라시아스. 어깨를 왜 잡으셔, 근데? 실제로 여기 이제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 크기가 얼마나 할지 궁금하네. 내가 인도 그때, 거기 어디죠? 인도 뭄바이의 그 최대 빈민지. 나 왜 빈민지만 다녀? 거기는 진짜 방이 엄청 작았거든? 근데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네. 야, 근데 지금, 여기. 이거 진짜 오르막길이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아, 도착했다. 여러분, 여기가 이제 코뮌아 13구역의 트레이드마크, 랜드마크. 이 지역을 빈민가와 갱단구역을 다시 살린 에스컬레이터 보여드릴게요. 별거 아니고 에스컬레이터 하나지만요. 요런 것들이 이제 지어지면서 정부에서 이제 이쪽 재건축 들어가고, 와, 여기 점점 이제 해발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진짜 하늘과 가까운 이 메데진 보이시나요? 와, 나는 이렇게 멀리 볼 때가 너무 좋아요. 보이세요? 여러분, 여기가 뷰인가 봐요. 와, 미쳤다. 묻혔다, 묻혔어, 여러분들. 와, 여긴가 봐요. 와, 메데진 전경이 보이는 이 산동네입니다. 와, 여기가 이제 에스컬레이터의 끝인데, 여기 뭐가 있나 좀 볼게요. 여기서 또 사진 찍는 데가 있네. 몰라. 인사는 또 잘 받아주셔, 여기. 이런 데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와, 야, 이 그림 너무 뭐야. 나 너무 좋아, 이런 그림, 진짜로. 나 막 행복해지고 있어요. 메데진이 이렇게 높은 산들 사이에 이렇게 분지로 딱 돼 있잖아. 그래서 내가 공기가 좀 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와, 이 형들 상남자네. 와, 여기서 딱 뭐 드셔버리네. 야, 나도 뭐 여기 경치 좋은 데서 뭐 음료수라도 하나 할까, 여러분들? 야, 근데 나 많이 올라왔잖아요. 많이 올라왔는데 더 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여기 길에 보면은 닭들이 좀 돌아다녀요. 여기 주인이 누구니?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 닭들 돌아다니는데. 아니, 얘네는 주인을 어떻게 알아봐요? 여기서 한잔 하시죠. 와, 근데 이 메데진이라는 도시가 정말 커. 여기 인구가 얼마냐? 250만 명이면은 서울의 4분의 1 정도 되는 거 아닌가? 여기가 또 이제 사진 찍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기 올라가 봅시다, 여기. 여기 좀 좋아 보이는데, 여기 후고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네. 뭐야? 얘가 먼저 올라가네? 잘도 올라간다? 이거 먹을까? 뭐야 이거? 요런 식으로 돼 있었대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제 총도 많이 하고. 요런 식으로. 이렇게. 네, 드넓죠. 기둥 때문에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여기 가서 사진 여러분들이랑 찍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와갖고. 무서워. 야, 이거 무서워. 와, 어이구, 야, 여기 바로 이제 뚝. 어이구, 와, 여기입니다. 와, 쫙 찍어 드릴게요. 탁 트였네, 여기가. 와, 여긴 사진 찍어야 된다, 찍어야 돼, 여긴. 사진 하나 여기 못 남긴다, 근데. 그냥 이걸로 사진 하나 남길게요. 3, 2, 진짜 이거 혼자 뭐 하는 거야, 이 아저씨가. 3, 2, 1, 탈각! 3, 2, 1, 탈각! 찍었을 사람 아무도 없어서 혼자 다녀서. 3, 2, 1, 탈각!